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도시아경제 송승현입니다. 아, 참, 뭐 옷이 제가 속 안에 초록색을 입어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는지 안 나오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화면 보는데 좀 불편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네, 네, 자, 1부에서 우리 정솔 이사님께서 부산시장 요즘 뭐 어떤 그 전환이 어떻게 될 수 있겠냐, 없겠냐, 뭐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주택산업연구원에서 발표한 분양 지수를 보게 된다라면은 그래도 서울의 옹기뿐만 아니라 지금 경기도 그리고 지방까지도 이런 그 전망에 대한 지수가 상향을 했다라는 것은 그래도 지방의 주택 가격의 변화라고 하면은 이런 침체된 국면을 벗어날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그 옹기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서울을 비롯해서 수도권의 시장을 모니터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서울과 수도권의 변화, 그 안에서도 서울 내 자치구, 이 지역들의 가격선, 흐름, 그런 것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 자료를 보면은 지금 자치구별 9억 이상 아파트 거래량이 나왔는데 참 재밌는 그 자료예요. 경제만렙이라는 곳에서 발표를 하고 보도 자료를 배포를 한 그 내용인데 지금 9억 원 이상 된 그 아파트의 거래량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투자로 관점을 접근을 했을 때 그리고 시장을 좀 선행을 하고 안정적인 시세를 바라보기 좀 좋은 지역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겠죠. 지금 1월부터 5월까지 서울 아파트 매매 18,830건을 분석을 했는데요. 거기서 가장 거래가 많이 나왔던 곳이 요 송파구. 송파구가 1,298건 정도 나왔고요. 또 강남구 1,087건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성동구도 889건, 그리고 서초구 847건, 마포구 749건. 그래서 여기가 송파구, 강남구, 성동구, 서초구, 마포구, 강동구 이런 지역들 자체가 투자적인 관점 그리고 죄송합니다. 투자적인 관점, 실거주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괜찮은 그런 지역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15억 이상 거래된 전체 아파트가 요 18,830건 안에서 19.9%, 약 한 20% 정도가 이제 15억 이상 정도 된 아파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관련 통계를 집계한 게 2006년인데요. 2006년 이래로 비중이 가장 많은 1월부터 5월까지 거래된 것 중에 가장 최대라고 합니다. 자, 이런 이유가 어떤 이유들이 있을까요? 당연히 지금 뭐 15억 이상에 되는 아파트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을 완화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수요세들이 좀 커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뭐 장면들을 보게 되면 15억 이상에 쏠림된 원인들을 보면은 전용 85제곱미터 내용 보면은 중소형 아파트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85제곱미터가. 근데 워낙 주택이 컴팩트화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최근 부동산 트렌드하고 주택의 구조를 봤을 때. 그래서 85제곱미터라고 하면은 실제로는 공급되는 면적이 뭐 100제곱미터를 넘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25평이다 라고 얘기하면은 실제 공급되는 아파트는 33평 요 정도 되는 면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적이 소위 말하는 국민 평형으로 불리우는 아파트 평형이에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의 그 시장 흐름을 보면 실수요자 플러스 투자 수요가 가미가 돼줘야 되는데 실수요자들이 희망하는 그런 주택들이 국민 평형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국민 평형 쪽에 과거의 2000년, 2021년도 대비하면 소위 투자 수요, 가수요들이 움직이는 시장이었다면 뭐 2023년부터는 일정 부분 그 실수요자로 흐름이 많이 개편이 됐거든요. 그런 개편된 시장 안에서 투자 수요에 플러스 뭐 실수요자들이 지지를 해주는 면적이 85제곱미터가 된다. 그래서
15억 이상 쪽의 아파트들이 요쪽에 분포도가 좀 높아졌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2020년부터 올해까지 보면은 102제곱미터, 그러니까 뭐 소위 뭐 대형평형 정도가 되겠죠. 이제 중대형 뭐 이런 쪽으로 좀 분류를 하더라고요. 그런 면적들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선호도가 과거에 완전히 큰 대형 또는 85제곱미터보다 좀 적은 면적들이 있겠죠. 59제곱미터보다도 실수요하고 투자 수요가 좀 많이 가미가 되고 있는 85제곱미터의 수요가 쏠림들이 나타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서 제가 그래프와 전 차트에서 보여줬던 그 내용과 함께 15억 초과되는 아파트에 대한 요 내용들을 짚어드렸잖아요. 요게 이제 시가 15억 이상 초과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가 문재인 정부 시절 때 투기 지역, 그 다음에 투기 과열 지구 같은 경우 15억을 초과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가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현 정부 들어서는 이런 부분들은 폐지를 했어요. 그래서 요 부분들이 좀 늘어났다. 그렇게 되면은 수요가 좀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 주택담보대출을 활용을 할 수 있게 된다라면 구매력 향상이 되고요. 그리고 이런 그 매수할 수 있는 주택들이 많아진다라는 거는 기존에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매입을 못했던 15억 아파트에 대한 이런 뭐 시장 안에도 수요자들이 진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그 15억 이상의 아파트에 대한 시장 이 부분들이 좀 확대가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차를 사기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